오늘 새해 첫 주일 매년마다 우리는 성찬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12번의 성찬 예식이 있는데요. 성찬 예식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데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은 매년마다 이렇게 주일 낮 예배 1부부터 4부까지 성찬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귀한 성찬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이 주님의 주신 명령이라고 해서 제자들은 처음에 열심히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지키다 보니까 이 성찬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니 명령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는 것을 이후에 그들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할 때마다 발견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러나 성찬을 처음에 행할 때의 마음과 세월이 지난 다음에 했을 때의 마음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했던 그들은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어요. 마치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이 지금 그 친히 피 묻은 손으로 떡과 잔을 나눠주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또 그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세대들이 나오면서 초대교회가 매번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지만은 그 감동은 점점 더 식어졌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먹는 음식 때문에 다툼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양식으로 이 빵을 나누고 포도주로 음료를 대신했습니다. 애찬을 할 때마다, 다시 말해서 식사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성찬 예식을 같이 겸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먹는 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정도가 되었으니 그 본질, 성찬식의 본질은 다 사라지고 만 것이죠. 감동이 떠나간 겁니다. 그 감동이 떠나간 것만이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많은 유익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간 것이 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혹시 처음 성찬식 경험했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야,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고백하면서 성찬 예식을 처음, 난생 처음 대할 때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조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성찬식을 수도 없이 행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시는 수많은 유익한 점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볼 때 성찬식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성찬식을 하면서 과연 이 성찬의 의미 또 성찬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다 받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여러분, 식사 기도도 그렇지 않아요? 식사 기도. 식사 기도 저도 하루에 보통 밥 먹을 때 세 번 정도 하죠. 두 끼 먹으면 두 번만 하고 네 번 먹으면 네 번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한참 식사를 하는 중에 내가 식사 기도를 했나 안 했나 한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여러분, 그렇게 호통을 쳐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입에다 넣고 막 씹다가 기도할 때도 있고요. 아주 깜빡 잊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여 아침 기도까지 겸해서 한 걸로 들으십시오. 이제 하도 오랜 많은 식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식사를 하다 보니까 외식하는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부끄럽게도 우리 성도님이 커피 한 잔 대접해 줄 때는 커피 앞에서는 참 진실한 기도를 하거든요. 주여 감사합니다. 혼자 커피 마실 때는 기도하는 법이 없거든요, 저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만 그런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되지요,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러면 섭섭합니다. 예.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식사 기도를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놓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식을 주신 것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성찬의 그 유익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지 성찬식을 몇 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식의 예식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성찬을 하면서 너무 형식과 성찬의 재료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횟수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빵으로 해야 되느냐, 포도 주스로 해야 되느냐, 포도 즙으로 해야 되느냐, 뭐 갈등이 많아요. 어떤 성도님은 성찬식 하고 나가서 시험 들어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술 사 갖고 가시는 분도 있더래요. 아, 간신히 끊었는데 이게 알코올 있는 포도주를 줘가지고 땡긴다 이거예요. 저는 뭔 말인지 몰라요. 저는 뭔 말인지 못해. 몇 분은 지금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신히 끊었던 알코올이 다시 땡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찬식은 알코올 있는 거 하면 안 된다. 포도 주스로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빵도 야 먹을 만큼은 줘야지. 그게 뭐냐? 손 코딱지만 켜져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 빵으로 해야 되냐, 과자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성찬식은 모일 때마다 하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배 때마다 합시다, 성경대로 합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그거 너무 형식이니까 예식을 1년에 두 번만 합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어떤 유익이 있느냐, 주님이 분명히 성찬식을 제정하신 그 이유와 목적과 유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을 하나의 무기로 사용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교권이 너무나 강할 때에 교회에 대항하고 교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수찬 정지라는 징벌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 당시의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성찬식, 주의 피와 주의 몸을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사함 받을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곧 지옥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교권이 그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을 옭아매고 또 협박하고 공갈을 쳤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죠. 성찬식의 횟수로 참여해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면 공로주의고 율법주의자고 파리세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죠. 오늘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성찬식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두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제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을 위한 성찬식인데 우리가 받는 유익을 그대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우리가 얻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채찍에 온몸이 살점이 뜯겨져 나간 것을 이 떡을 먹으면서 포도즙을 마시면서 감각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으라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념일이 있습니까? 왜 기일이 있습니까? 추모식이 왜 있습니까? 그분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생각하자는 거예요. 저는 많은 장례식을 갑니다. 장례식을 가면 참 많이 힘들어해요. 특별히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은 새 치어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돌아올 뿐이죠. 그리고 또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이렇게 살만하고 견디시죠. 잘 견디십니다. 그런데 또 1주기가 되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주기가 되면 또 슬퍼요. 아, 이제 잊었다 생각했는데 옷가지를 볼 때 아버님, 어머님이 있었던 성경책 하나 딱 봤을 때 또 그분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게 됐을 때 갑자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징이고 또 그분의 추억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의 피구나. 아,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구나. 야, 그래야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지. 내가 참 오랫동안 잊고 지냈었구나 하면서 첫 신앙, 첫 구원의 첫 감격을 오늘 감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즙을 마시면서 오늘은 좀 쉬구나. 이거는 포도주 아니라 포도즙이네. 아, 이 빵은 요 동네 앞에 있는 제과점 빵 맛하고 똑같네.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다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빵을 먹으면서 주님의 뜯겨져 나간 그 살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반부터 보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왜 주님을 기념합니까?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랬을 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일이 돼서 추모일이 돼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왜 웁니까?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는 거예요. 고마워서 우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현장으로 나를 초청해 주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예수님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 그 십자가상까지 같이 올라가는 순례의 길에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조그마한 십자가 하나씩 다 나눠가지고 가슴에 품고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신 길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올라가면서 울지 않는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울면서 올라갑니다. 장사꾼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관광지로 또는 상품 파는 길로 그냥 생각하겠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가슴을 치며 걸어가는 것이죠. 지금도 성찬식을 할 때마다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 갔던 현장으로 저는 이렇게 초청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찬상을 대한 것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피 묻은 손으로 떡과 잔을 나눠주신 그 현장으로, 우리를 역사의 현장으로 초청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마운 마음, 예수님의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식을 대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구원의 감격은 전혀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찬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이 감사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닌데 성찬에 무슨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가슴 아파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데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성찬 사운데 구원의 감격 속에 즐겁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참여할 때 꼭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여러분, 성찬에 참여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또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주의 몸을 멸시하는 거죠. 주의 희생을 멸시하는 거예요. 마치 철부지 아기가 엄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책임도 못 질 거면서 학원도 못 보내줄 거면서 남들 친구처럼 좋은 옷도 못 사주면서 왜 저를 낳으셨어요? 무책임하게 이렇게 말하는 철부지. 철부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서 그런 소리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부모도 모르는 정말 못난 사람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수십 년 했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는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나의 죄악이 보여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 아,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못난 죄악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간절히 저는 사모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성찬이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되고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고 표들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연합하게 됩니다.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누구와 먼저 가까워지게 되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어떤 신음하고 고통에도 내 곁에서 전혀 상관없이 멀리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그분이, 또 내가 죄를 지면 무겁고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너무 가까이 계신 하나님, 너무 친절하신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참여하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리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나는 성도님을 위해서 용서 하나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할 죄인이 있고 너무나 섭섭하고 그분이 한 얘기가 자꾸 귓전에 맴돌아서 용서하려고 얼굴 보면 용서가 안 돼. 내가 화해하려고, 오늘 성찰식 끝나고 화해하려고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저 문 앞에 나가서 다 기다렸는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요즘 말로 쌩깐다 그래요. 싹싹. 그럼 다시 화가 팍 올라. 내가 미쳤지. 내가 화해하려고 그랬어. 내가 미쳤어. 이런 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멸망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도 죄인인지도 알지도 못할 때에 나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내가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를 왜 품지 못할까? 왜 용서하지 못할까?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연합이에요, 연합.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떡 한 덩어리를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나눠 먹었다고 해요. 또 포도주도 큰 포도주 잔에 달아서 또 조그만 잔으로 이렇게 다 또 나눠준 것이죠. 한 피, 한 몸이신 떡, 한 떡. 이게 상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 미리 조각을 내서 뭐라 다 따라서 나눠주고 있지만 그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한 몸 대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린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술 한 잔 다 먹으면서 우리 형제 맺자, 의형제를 맺고 그러더만요. 예. 소주 마시면서 예. 그 잔 한 잔 돌리면서 형제에도 맺는데, 우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인정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피나나 한 몸 잃은 우리 형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연합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평소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교단이나 노회, 목사님들의 모임, 또 어떤 교회들은 어떤 큰 재직회나 공동의회 하기 전에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하지 않다가 왜 노회총회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이런 성찬식을 합니다. 그 의미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모처럼 모였으니까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 형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식 하고 바로 나서 회의하면 이 X, 저 X 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분열되어지고 한국 교회의 역사가 분열의 역사 아닙니까? 찢어짐의 역사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재직회하고 성찬식을 하고 재직회하면서 막 삿대 오지라고 막 그냥 흘리면서 싸우면서 멱살을 잡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는 차라리 이렇게 건면하고 싶어요. 성찬식 하지 말고 신나게 싸워라. 예. 성찬식 하지 말고 신나게 싸워라. 마치 부모님의 기일에 모여갖고 형제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싸움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분열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분열하려다가도, 싸우려다가도 우리 주님의 피 때문에, 주님의 희생 때문에
부둥켜 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성찬식을 통해서 작년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는 화해 못한 성도들이 있었지 모르겠지만 우리 금년 첫 주일날 우리 화해합시다. 여러분, 화목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럼 또 대답하세요. 다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아름다운 성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세히 볼까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다시 말해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증거하라. 여러분, 성찬식은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재확인한 다음에 삶의 터전에 나가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은 곧 미션입니다. 미션, 선교가 여기서 나왔어요. 성찬 예식은 파송식입니다. 파송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무슨 사명으로 부르셨습니까? 어부들에게 너희는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사명 팽개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데 십자가는 너무나 무섭고요, 사명 감당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주님 참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전도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과 양을 치는 목자가 된다는 것은 동일한 사명이에요. 동일한 사명.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기독교인이에요. 저 신앙생활 하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잘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을 정말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소원인 이 영혼구원에 우리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제자를 부르셨던 그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저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한 사명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주겠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주겠니?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매를 들어도 안 듣고 사정을 해도 안 듣고 뭐 어떤 상품을 걸어도 말을 안 들었는데 어떨 때 아이들이 변화되는지 아시죠? 부모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부모의 사랑이 전달되어졌을 때, 아,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러는구나, 아, 우리 아빠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얘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짓눌려가지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짓눌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 속에 성찬식하고 의무감 속에 예배드리고 의무감 속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얘가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피 맺힌 주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전도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시죠. 너희는 모일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또 명령이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찬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성찬식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날마다 잊어버렸던 구원의 감격들을 회복하게 되고 환난과 고난 많은 세상을 이 구원의 감격으로 푯대를 향해서 다리박질 수 있게 되는 힘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분쟁되어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다퉈서 피발이 나눴던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한핀 하나 한몸 잃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다시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화목하고 화해하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시 힘을 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만 간직할 수 없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전도자로 나가는 파송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성찬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성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